저희 경쟁상 중에 아무도 FDA 못 받았어요. 저한테 맨날 아니 왜 준비도 안 된 걸 이렇게 자꾸 가서 팔라고 하냐고 굉장히 싫어하세요. 왜냐면 자기는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게 이럴 상황이 아니다 지금. 팔리진 않죠 잘. 돈 받긴 되게 힘든데 그래도 그냥 써보시고 무료로라도 써보시고 해달라. 대표님 오늘 산부인과에서 하시다가 네, 멀쩡히 하다가 네. 근데 산부인과가 많이 줄지 않았나요? 저는 난임을 했어요. 산부인과가 이제 세 개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아기 낳는 산과 그리고 부인과는 이제 암, 종양 뭐 이쪽을 하는 거고 나머지가 이제 호르몬이라든지 폐경 아니면 난임 이쪽을 하는 건데 저는 세 번째를 해가지고 그쪽은 사실 요새 계속 늘고 있죠. 난임뿐만이 아니더라도 폐경 여성들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군이 50, 60대 이상이고 그쪽은 저는 계속해서 늘 거라고 생각해요. 아기 낳는 건 줄어도. 아, 산부인과가 산과와 부인과의 합성어군요. 맞아요. 근데 난임 부분은 빠져있네. 산부 난임과라고 해야 되나? 그쵸. 그래서 저희가 보통 말할 때는 산과 옵스테트릭스, 뭐 가이네콜로지 하고 마지막에 인퍼틸리티랑 호르몬이 붙기는 해요. 회사 이름이 카이 헬스, 그죠? 네, 네, 맞아요. 이름도 좀 특이해요. 약간 저희 서비스랑 조금 차별되는 그런 이름으로 했어요. 이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갈지 모르니까 조금 더 포괄적으로 가자. 아. 그래서. 좀 추상적으로? 네, 카이 헬스. 헬스하는 곳은 맞는데 뭐 하는지 잘 모르겠는. 카이가 뭐, 무슨 뜻이죠? 카이가요? 카이가 이제 하와이 말로 바다라는 뜻인데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데이터업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가 이제 바다가 치더라고요. 데이터. 그래서 카이 헬스라고. 심지어는 하와이 말이구나. 자, 하와이 아무 연관 없습니다. 구글에서 검색하셔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바다. 네. 근데 우리나라 창업자분들이 그런 추상적인 이름 쓰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근데 우리가 미드를 보면 미국 애들이 회사 이름 짓는 거 보셨죠? 퓨레덴 패크드. 사람 이름, 자기 이름 넣어서. 우리나라 패크드가 나가잖아요. 그럼 퓨렛이 되고. 네. 또 다시 카이가 들어오면 퓨렛앤 카이. 네네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좋은 것 같아요. 네. 되게 심플하죠. 네네. 우리가 들을 때 멋있는데. 알고 보니, 치면... 김앤장 같은 느낌? 아, 그쵸, 그쵸. 김앤장 그래도 성이라도 되죠. 해준앤 영덕. 얼마나. 아, 아까 좀 없어 보이는데. 영톡스가 혹시 별명 아니셨어요? 아, 그런 옛날에 유명 아, 네, 그런 네, 친구 맞아. 되게 싫어했어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 카이에스로 다시 돌아가자. 아, 네, 카이에스. 어떤 회사예요? 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요, 저희는 난임 인공지능 솔루션을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난임의 본질은 어차피 임신을 많이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신 성공률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고요. 첫 번째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난임 치료를 하면 포텐셜한 잠재적인 아기들이 많이 생겨요. 그게 배아라고 부르는데 그 배아를 지금은 현미경으로 연구원이 그 중에서 제일 잘 될 것 같은 아이를 넣는데 이런 인공지능으로 해서 확률이 좀 더 높은 아이를 골라서 임신 확률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 아, 난임 시술이라고 하면 보통 절차가 난자 채취하는 게 이제 1차적인 거죠? 맞아요. 원래는 여자가 한 달에 한 번씩 배란을 해요. 근데 하나씩 나오면 사실 확률이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주사를 줘서 여러 개 만들게 해요. 그래서 난자가 막 5개, 10개, 어떤 사람 40개까지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다 뽑아서 난자를 많이 쟁여놓고 정자는 원래 많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많이 만들어요. 그래야 확률이 근데 이게 난자 채취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다던데 약간은 심리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몸 자체가 힘든 것도 있기는 한데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뭔가를 내가 하는데 이유 없이 안 돼. 근데 다음에 했을 때 또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 좀 되게 힘든 과정이죠. 그 난자를 많이 생성하게 하려면 호르몬 주사 맞아요. 같은 거 하면 그거를 맞으면 아무래도 부작용들도 있고 힘든 점들이 많은데 그게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에요. 한 열흘에서 한 2주니까 아, 채취는 그냥 짧게 하는구나. 채취는 주사를 일주일에서 한 열흘 맞고 그 다음엔 보통 하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제가 볼 땐 그 기다림
그리고 실패? 그게 제일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대표님은 그래서 실제 산부인과에서 9년 동안 난임 관련한 분야에 계신 거잖아요. 그 산부인과 레지던트 전공이 때는 이제 다 해요. 산과 부인과 뭐 이런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과를 정할 때 그때 난임을 한 거죠. 아, 그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난임한 기간이요? 난임만 한 기간은 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 현장에서 보시면서 아 이게 좀 더 대안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맞아요. 그때 저도 이제 의사로 있으면서도 굉장히 답답함이 많았고 이게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이 사람한테 꼭 맞는 맞춤형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경험에서 아, 이렇게도 해보고 안 되면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조금 더 실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죠.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게 의사분들 중에 또 명의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이제 노하우가 많으신 분이 있고 그런 분을 만나면 좀 더 높은 확률로 이제 임신할 수 있겠네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의사가 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의사가 난자를 채취하고 정자가 나온 다음부터는 사실 연구실로 넘어가요. 그래서 연구실에서 그 아기를 받아서 한 3일에서 5일 키워서 다시 의사한테 넘겨주면 그때 환자한테 다시 넣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구실의 역할도 굉장히 크죠. 아, 제가 그 영상으로 보니까 그렇게 이제 채취한 난자가 있으면 또 이제 정자도 채취하고 정자 중에 활동성이 좋은 것들을 또 고르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골라서 이제 가는 스포이드를 이렇게 찍어서 보셨어요? 네, 네. 그 고르는 거죠. 네. 활동성이 골라서. 좋은 거를. 네. 그러니까 이제 수정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자연 수정을 하면 난자에다 정자 이렇게 뿌려놔요. 그럼 알아서 몸속에서 하는 것처럼 알아서 해라. 그리고 요새는 되게 많이 쓰는 게 정자를 한 마리를 골라가지고 찔러 넣어줘요. 아 그렇죠. 이렇게 뾰족한 걸로 찌르는 게 그거구나. 그 안에 찔러 넣어줘요. 그러면 수정이 잘 돼요. 너무 힘만 쓰고. 그러니까 보통은 정자의 수가 한 2억 개 정도인데 경쟁 속에 한 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얘는 경쟁이 없이 가는 거네. 그렇죠. 근데 요새 아무래도 좀 정자들이 전반적으로 질이 좀 떨어졌어요. 환경이 안 좋았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워낙에 그냥 앉아서 일하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남자분들 정자 상태가 아주 좋지는 않아서 그리고 뭐 여자분들도 나이가 들수록 수정이 잘 안 돼요. 난자가. 그러니까 그냥 자연으로 돼서는 잘 또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게 정자가 난자의 벽을 뚫고 들어가서 그렇죠. 헤드만 들어가야 되는데 그쵸. 이 과정을 얘가 못하는구나. 난자도 못 받아주고 서로서로. 슬프다. 우리가 슬프죠. 어떻게 이렇게 됐죠, 인류가. 그 난자 냉동 있잖아요. 네네. 이걸 진짜 해야 되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나이 이런 거. 아, 그게 아직도 학계에서도 이게 되게 얘기들이 많아요. 상담 모드가 됐다. 지금 여기 제가 지금 근데 진짜 진료를 하나요? 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은 이제 여자분들이 늦게 결혼을 하시는 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뭐 어떻게 저희가 일찍 하라고 애를 지금 낳아라 막 그럴 수는 그쵸.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난자 냉동이 옵션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어릴수록 좋아요. 20살에 뽑으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이 왜냐면 언젠가 결혼하고 아기를 가지면 그거는 안 해도 되는 시술을 하는 거니까 그 마지노선이 언제냐 과연 그럼 30대냐 아니면 뭐 35세냐 약간 애매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35세를 넘어가면 조금 확률이 떨어지니까 그래도 그 전에는 조금 뽑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면 난자와 정자가 채취가 되면 그러니까 연구실로 보내져서 거기에 이제 오퍼레이션 하시는 연구원분들이 그 중에 난자도 고르고 정자도 골라서 실제로 이제 수정을 대신 해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배알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한 3일에서 5일을 키우고. 맞아요. 의사 선생님 다시 보내드리면 이제 실제로 자궁에 착상을 시키는 거군요. 맞아요. 맞아요. 대표님은 그 중에 가장 좋은 난자를 판별하는 AI 기술이 쪽인가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배아 만들어진 애 중에 어떤 애를 넣을지 그거를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잘못 얘기하면 아 그러면 애기를 뭐 고르는 거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임신이 잘 될 것 같은 내가 뭐 키 큰 아이 고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건강한 배아 건강한 배아를 고르는 그런 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또 관심을 갖는 거는 그러면 난자를 어떻게 하면 좀이라도 좋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 배아를 이렇게 보면 그쪽에 노하우가 있는 전문 연구원들은 이런 배아가 좀 더 착상도 잘 되고 건강하게 자랄 것 같아. 그러니까 확률의 게임이니까 그죠?
그런 걸 보시는 안목이 있나 보네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셀의 숫자라든지 이게 막 깨져 있는 것들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막 이런 것들인데 이게 사람이 보는 것보다 인공지능이 좀 더 좋기는 해요. 그 정확성이. 이제 연구원분들한테 이때까지 있었던 케이스들을 제공을 해서 이 중에 그러면 어떤 걸 이식하시겠냐 아니면 어떤 게 임신이 잘 될 것 같냐 맞춰보세요. 이렇게 퀴즈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확실히 인공지능보다는 좀 많이 떨어지시고 아 인공지능은 얘를 넣으라고 했어요 라고 도움을 줬을 때는 거기에서 정확도가 10% 정도 올라가는 거를 저희가 보고 있어요. 아 실제로 연구원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네요. 야, 예를 들면 한 상위 20%를 고르는 건 조금 더 기계적인 일이라 그쵸? 그거는 인공지능이 훨씬 빨리 하겠네요. 네네네. 6개를 딱 드리고 네. 이 중에서 선택을 하시죠 라고 하면 노력도 적게 들고 정확성도 높아지고 네. 그럴 수도 있고 이제 까리한 것들이 있을 때 둘이 좀 비슷해 둘 중에 뭐를 넣어야 될지 굉장히 고민될 때 이럴 때는 이제 인공지능 힘을 실어주면 좀 더 이제 결정이 쉬워지죠. 보통 착상은 몇 개씩 하나요? 그게 옛날에는 막 3개, 4개 막 넣었어요. 근데 쌍둥이 막 나오고 네, 세 쌍둥이 막 나오고 요새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만 넣으면 주세요. 아, 그래요? 쌍둥이 자체가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합병증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 불연합분들 이제 쌍둥이가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거를 지향하는 분위기고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좀 두 개를 많이 넣기는 하는데 보험이 저희가 2017년이 난임 시술이 되면서 그것도 제한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보험을 받으려면 몇 살 이하는 하나만 넣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런 추세예요. 하나를 넣는 게 뭐 산모에게도 그렇고 이게 유익한 일이네요. 건강상.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쌍둥이는 거의 조산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신생아들 건강도 안 좋고 그리고 다 인큐베이터라든지 뭐 중환자실 들어가고 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쌍둥이 좋은 건 우리 뭐 하나네. 그냥 착상 확률이 떨어질 때 그쵸.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한 맞아요. 그런 말고는 없네요. 그리고 그러신 분들도 있죠. 그냥 개인적인 바람이 있으신 분들도 있긴 하죠. 아, 요청을 하면 두 개도 착상이 가능한가요? 근데 이제 그 보험을 받고 이렇게 하시려면 사실은 나이가 어릴 때는 안 되죠. 근데 이게 인공지능을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판별을 하려면 데이터가 원천 데이터도 좀 많이 필요한데 맞아요, 맞아요. 이게 한국은 그 확보하는 게 어렵지 않나요? 이제 국가과제를 하고 있어요. 국가과제에서 이제 데이터셋을 만드는 과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배아 이미지셋 만드는 과제를 10개 병원이랑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데이터들을 좀 모으고 그럼 한국에서 되면 뭐 전 세계에 바로 적용 가능하나요? 네, 저희는 글로벌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이런 데이터는 한국이 좀 더 강점이 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인구에 비해서 시술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이제 보험도 해줘, 지원금도 줘,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도 그냥 빨리빨리 환자 많이 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 비하면 정말 많이 해요. 인구당으로 따졌을 때. 미국은 한 번 사이클 하는데 2천만 원이 넘거든요. 2만 불이니까 요새 환율로 하면 거의 뭐 3천만 원 가까이 되는 그런. 다른 질병도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쵸. 한국이 데이터 확보하는 데 굉장히 유리하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글로벌에서의 그 AI 기반의 의료 시장을 우리가 장악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토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병원에 너무 쉽게 가고 약도 많이 처방받고 맞아요. 병원 접근성이 좋은 게 사실은 미래의 의료 AI 사업에서는 정말 큰 강점이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맞아요. 팔기엔 좋은 시장은 아니에요. 왜냐면 너무 싸니까 너무 싸니까 저희가 팔아봤자 외국에 비하면 단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철수하는 약들이 있어요. 너무 필요한데 너무 단가가 싸서 맞출 수가 없는 외국 제약사들이 한국에선 팔 수가 없다. 그래서 철수. 팔아봤자 남지도 않고. 남지가 않는다. 그래도 좀 안타까운 케이스 좀 있어요. 아 대표님은 그러면 그거는 연구원들이 고객이 되는 건가요? 연구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일종의 연구실? 네네. 바이어가 다른 마켓이기는 해요. 그래서 바이어는 이제 병원의 원장님들이고 근데 유저들은 연구원이고 결국은 이게 페인 커스터머가 환자로 가는 게 저희 목표기는 하고요. 이게 의료기기 승인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 그러면 처방 내면 아 저는 인공지능을 선택하겠어요. 이렇게 환자가 선택하면 돈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거든요. 일종의 부가 서비스처럼 제공되어 있구나. 그렇죠. 옵션으로 해서 왜냐하면 난임 쪽에서는 옵션이 엄청나게 많아요.
가면은 기본 서비스가 있는데 기본에 붙는 엄청나게 많은 옵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중에 하나가 되고 싶죠. 원장님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제 성공 확률을 높여주니까 되는 게 하나가 있고 수입도 더 늘어나시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럼 뭐 원장님 입장에서는 안 쓸 이유가 없네요. 그렇기는 한데 이제 의료기기까지 가려면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런 허들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뭐 뷰노, 르니 이런 데들이 다 비슷하게. 당장은 충분한 데이터를 축적하는 게 뭐 우선이겠네요. 논문도 쓰고 저희가 최근에 난임 쪽에서 AI 하는 그런 글로벌한 분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그런 컨퍼런스도 했어요. 거기에서도 이제 다 같이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사용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규제를 우리가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글로벌하게 다 지금 고민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1등 전략이 있어요? 1등 전략. 1등 전략은 있죠. 네. 얼마나 걸려요? 1등 전략. 3년? 아, 3년이면 1등 할 수 있어요. 생각대로 되면? 시장은 엄청나게 클 것 같은데요? 시장은 크죠. 예. 네. 이 난임이. 전 세계의 문제니까. 네. 그리고 난임이 아직 덜 컸어요. 아까 미국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 세계 시장의 거의 80%가 거의 10개 나라인가? 에 모여 있어요. 그 나머지 나라에서는 난임이 있어도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퍼지기 시작하고 이게 보편화되고 우리나라처럼 많이 하면 전 세계적으로 되게 많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10명 중에 한 명이 난임 시술로 태어나거든요. 이런 나라도 잘 없어요. 되게 많이 태어나죠. 우와. 그러니까 주변에 태어나는 아기들 10명 중에 한 명은 난임 시술로 태어난 거죠. 배아를 사진 찍어서 우리 AI 시스템에 보내면 우리가 그 중에 뭐 이쪽이 확률이 더 높아요. 뭐 둘 중에 하나는 어느 게 좋아요? 라고 할 때 어느 걸 선택해 준 이 서비스잖아요. 맞아요. 그럼 실제로는 우리 센터는 여기 있어도 되네요. 전 세계 서비스 하더라도. 그럼요.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라서 어디 있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세계 1등이 되는 순간 전 세계를 다 서비스하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시겠는데. 엄청나게 벌어야죠. 그 돈뿐만 아니라 그 인류를 위해서 의미가 있죠. 건강한 배아를 선택해서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드리고. 맞아요. 저도 애 가졌을 때 진짜 그 행복한 걸 근데 갖고 싶은데 못했을 때 그 상실감, 뭐 고통 뭐 엄청나요. 이런 거. 네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네요. 그렇죠. 네. 대표님은 7월에 서비스 하신 거예요? 인공지능 자체 인증을 받고 이런 기간이 몇 년 걸려요.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의료기기 업체들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수순인데 그게 담겨져 있는 소프트웨어는 출시를 했어요. 7월 달에. 그래서 그거는 연구실에서 쓸 수 있는 데이터를 넣고 지금 왜냐면 다 종이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이로 하고 있으니까 데이터가 제대로 모일 수가 없고 나중에 다시 또 엑셀 작업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런칭을 했고 현재 한 10군데 정도 영업 다니고 있고요. 아, 저는 대표님처럼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 같아요. 보통은 이제 기술 기업들이나 또는 그쪽의 전문가들이 뭔가를 만들어서 서비스 할 때는 처음부터 완벽한 걸 가지고 가려고 하거든요. 풀 패키지를 다 들고 가서 이거 써봐. 그전에는 나는 서비스 안 해. 안 해. 뭐 이러면서 3년, 5년을 그것만 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표님처럼 제품의 일부라도 완성되고 실제로 연구원들이 그 여러 과정 중에 한 부분이라도 편리하게 하는 것들 먼저 딱 집어넣어줘. 근데 그게 데이터 수집의 채널 도구로 쓰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미 영업은 시작되고 이것도 어느 정도 충분히 이 사람들이 이게 내 시간을 줄여줘 라고 하면 원장님들한테 얘기해서 돈 좀 줍시다. 그러면 이제 돈도 좀 되고 그리고 많이 깔리다 보면 이게 사실은 우리하고 경쟁하는 회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회사들은 다 만들어서 영업하려고 할 때 우리는 먼저 딱 들어가서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도 있고 맞아요. 이런 게 굉장히 좋은 방법 같아요. 이게 이제 저희 개발 팀장님 같은 분들은 이제 저한테 맨날 아니 왜 준비도 안 된 걸 이렇게 자꾸 가서 팔라고 하냐고 굉장히 싫어하세요. 왜냐면 자기는 이때까지 해온 경력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애가 이런 꼴로 나가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저도 개발자여서 그쵸. 그런 마음이 있죠. 그쵸.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게 이럴 상황이 아니다 지금. 저는 괜찮다. 지금 너무 좋아. 난 가서 팔 거야. 가서 하는데 팔리진 않죠. 잘. 돈 받긴 되게 힘든데 그래도 그냥 써보시고 무료로라도 써보시고 해달라. 거기다가 하나 더 붙이고. 그쵸. 하나 더 붙이고. 그럼 나중에 내가 진짜로 돈 받을 만한 게 생기면 그때는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대표님 이 방법이 진짜 그 스타트업의 FA입니다. FA.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다 만든 다음에 넣어주면 어떤 일이 발생 안 하면 실제로 다 만든 풀 패키지들 중에 고객들이 쓰는 건 한 20%밖에 안 써요. 80%는 그냥 쓸데없는 걸 만든 거예요. 그거 만드느라고 5년을 날려먹은 거지. 근데 실제로 고객이 딱 필요한 것만 만들면 한 2년이면 되는데 이걸 5년을 날려 3년의 기회 손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기회 비용, 돈 뭐 이게 뭐 작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들어가면 이미 고객 반응들을 듣잖아요. 근데 고객들이 이거 쓰면서 이거 좀 붙여주면 어때요? 뭐 이거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저처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나 또는 개발자들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일종의 엔지니어의 그런 이 기본 가오가 있는데 아 그거는 사업적으로 사실 그게 잘 안 맞아요. 그게 실제로 사업하실 때 말씀대로 CTO와 개발자들하고 항상 갈등이 좀 있죠. 맞아요. 시장은 이걸 원하는데 개발자들은 이걸 원하고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역시 시장이 옳죠. 맞아요. 꼭 필요한 것만 만들자. 그러니까요. 너무 좋은 제품만 영업을 빨리 시작한 건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제가 사실 그 전에 영업을 많이 했어요. 저는 한 3년을 영업만 했어요. 회사 다니면서 영업직이었어요. 진짜요? 네. 아, MBA 하고 오셔가지고? 미국에서 MBA 이후로는 의사로서 회사 생활을 하거나 뭘 한 적이 없고 다 그냥 정말 MBA 한 사람으로서만 회사 생활을 해가지고 의사 타이틀을 사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초반은 되게 힘들었어요. 지금 내가 지금 할 짓인가? 말하면서 되게 힘들었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초반에는 전략 뭐 이런 거 조금 하다가 마지막에는 진짜 한국 병원들한테 영업을 계속 다녔어요. 한 3년을 고객 관리하고 영업하고 그것만 하다 보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조금 약간 저항감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닥친 시련으로. 아니 그게 실제로는 제가 투자사면 대표님 같은 커리어를 가진 분의 호감도가 급증해요. 대표님처럼 영업 마인드도 있고 영업 경험도 있는 그 창업자이자 그러면서 MD야. 야 이건 뭐 압도적으로 선호도가 있죠. 믿기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업 마인드가 있냐 없냐. 그리고 영업에 대한 실질적인 나의 경험치, 그 다음에 전투력, 실행력 이런 게 있으면 일단 안 망해. 그 다음에 남들보다 빨리 성장해. 남들보다 먼저 영업 시작하잖아요. 심지어는 정말 전투력이 강한 영업맨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맞아요. 맞아. 저희 그 화면만 갖고 가서 맞아. 어,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하고 있죠. 네. 아니, 이게 진정한 영업맨인 거지. 브로셔만 가지고 가는 거지. 브로셔만 가지고 딱 들어가면 반응을 할 수 있어. 아, 의사 선생님들이 보시고 연구원들이 보고 아 이건 필요 없고요 이건 좀 보강해 주시고 브로셔 가지고 얘기를 한다니까 있는 거죠. 거기서 아끼는 돈이 엄청나잖아요. 그 피드백. 그러니까 안 만들어도 되는 것들을 안 만들어도 돼. 맞아. 진짜 영업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저는 한참 멀었는데 초반에는 의사를 하다가 의사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약간 갑의 위치에 있잖아요. 영업사원들이 와서 뭘 부탁하는 위치에서 내가 이제 이걸 들어줄까 말까 고민하던 위치에서 거꾸로 내가 의뢰 위치에 있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한 몇 년을 하고 나니까 약간 둔해진 것 같아요. 그냥 누가 뭐라고 해도 그렇지. 오늘도 이제 좀 그랬구나. 아 근데 저 자고 나면 내일 또 달라지지 이렇게. 대표님 그러면 네. 이제 미국 영업도 뭐 어렵지 않나요? 경험도 있고. 미국 병원들이랑도 뭐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미국에서 그거를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갖고 있는 학력이라든지 그런 게 미국에서는 뭐 서울대가 어디야? 서울대가 어디야? 약간 그런데 여기서는 기본적인 인지도를 갖고 가니까 영업이 쉽죠. 뭐 여러 가지가 만나주시는 것도 쉽고 그래서 우선은 여기서 좀 쌓고 그 다음에 여기 어쨌든 데이터 확보도 쉽고 빨리 준비해서 여기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면 바로 미국 시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그죠? 가면 정말 좋죠. FDA가 근데 하도 까다로워서 이때까지 저희 경쟁사 중에 아무도 FDA를 못 받았어요. FDA 받는 게 굉장히 돈도 많이 들 것 같고 그래서 다들 네가 받아, 네가 받아. 아, 먼저 네가 먼저 받으면 내가 따라갈게. 다들 이러고 있어요. 첫 번째 받는 순간 진짜 공식적으로 세계 1위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돈이 아직 별로 없으니 좀 도와주세요. 지금 이 프로를 보시는 분들이 대표님한테 엄청 연락할 것 같은데. 볼까요? 대표님은 뭐 이렇게 사업 진행하시면서 얼마 되진 않았다 그죠? 저 이제 다음 주가 1주년이에요. 우와. 힘든 일은 없었겠네요. 아직까지 그래서 제가 볼 때 박지현 대표님보다 조금 고민이 그렇게 깊지 않을 수 있다. 저는 인재 시드 뭐 받고 인재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많이 하셔서 잘 아실 것 같아요.
대표님 알게 된 게 이제 서울 의대와 함께하는 네, 미니 디데이에서 네. 수상하시고 네, 네. 제가 시상했나요? 제가 수상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저런 분이 저런 사업을 하시지? 그러면서 처음에 놀라기도 했고 근데 그때는 사실 사업의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네. 그래서 크게 될 회사겠구나. 그리고 앞으로 뵙기 힘들겠네. 나는 생각을 했죠. 많이 변화해야겠네요. 근데 진짜 아까 그 FDA가 한국에서 KFDA도 있고 네. 한국에서 먼저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아니요, 꼭 그렇진 않고요. CE를 유럽을 받을 수도 있고 FDA 받을 수 있고 그거는 이제 회사의 전략적인 선택이에요. 그게 어느 나라에서 받은 게 다른 나라에서 받을 때 뭐 도움이 되나요? 약간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약간은 도움이 되는데 FDA가 아무래도 조금 더 깐깐하고 CE가 조금 덜 깐깐하고 우리나라는 수가가 깐깐하고 그러니까 난임이 되게 사업하기는 좋은 게 비보험이에요. 대부분 외국에서는. 그래서 수가까지는 저희가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보험이잖아요. 그럼 수가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더 긴 싸움이 되는 것 같아요.